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귀염둥이 크레스트 개코를 어떻게 밥을 먹이느냐 라는 질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분양은 엄청 많이 했지만 먹이는 거는 제가 많이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먹이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먹이로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고기 같은 역할을 해주죠. 바로 귀뚜라미입니다. 자, 귀뚜라미. 귀뚜라미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 삼겹살 소고기 느낌.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쪽에 있는 먹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크레스트 개코가 먹는 슈퍼푸드라는 거고, 이거는 영양제인데요. 뭐 레오파드 개코랑 뭐 크레스트 개코랑 영양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줘도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칼슘제인데, 자, 제가 조금 오늘은 좀 얘기를 많이 할게요. 아, 여기 귀뚜라미 보고, 자, 여기 보시면 칼슘 위드 비타민 D3가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D3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아,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말이 많아요. D3가 있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냥 아무거나 먹여도 되고요. 다만 주행성 동물들 있죠. 주행성 도마뱀, 뭐 비어디 드래곤, 육지거북이들 이런 친구들은 비타민 D3가 들어간 제품을 먹이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한번 우리 크레스트 개코 슈퍼푸드와 귀뚜라미 먹이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슈퍼푸드를 먹여볼 건데요. 이 슈퍼푸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영양 상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영양 상태 분포를 보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클래식과 우리 망고 이 두 가지를 많이 먹여봤습니다. 우리 마비미도 이걸 많이 먹여봤고요. 오늘은 우리 레파시 클래식을 한번 먹여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 크레스트 개코 사육 세트, 우리 곤충화무늬의 호텔 세트에는 우선 슈퍼푸드와 이 스푼이 들어있는데요. 이 스푼을 이용해서 밥을 먹입니다. 네. 그리고 칼슘도 조금 넣어줄게요. 자, 칼슘제도 슈퍼푸드와 비율로 한 10대 2 정도, 아, 한 비율은 한 8대 2 정도로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섞어주는 건데요. 자, 물의 양은 이렇게 분무기로 조금씩 뿌려주면서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편집을 많이 안 하고요, 그냥 원본으로 많이 올릴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덩어리가 지죠. 자, 이런 식으로 섞어서요 약간 물기를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정도, 천천히 떨어지는 정도로 물에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크레스트 개코를 기르시는 분이라면 이런 영상을 한 번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인들한테 홍보도 해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 17번 개체에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령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우리 크레스트 개코한테 이렇게 슈퍼푸드를요 스푼에 대고 코에 갖다 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주면은, 코에 묻혀주면은 이렇게 활짝 먹게 되는데요. 그럴 때 연속적으로 먹을 수 있게 스푼의 위치를 계속 코 앞에다가 이렇게 대주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우선은 슈퍼푸드를 굉장히 잘 먹네요. 네,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코에 묻혀줘서 이렇게 억지로 먹이는 건데, 자, 이렇게라도 먹여야 이 친구가 슈퍼푸드를 밥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뭐 잘 먹으니까요. 자, 우선은 이런 친구들은요 귀뚜라미도 잘 먹어요. 이렇게 슈퍼푸드를 거부 안 하고 잘 먹는 친구들은 한번 먹었던 친구들이고 귀뚜라미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다른 친구들도 한번 먹여봐야 되니까 우선 이 친구는 여기까지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슈퍼푸드는요, 영양분이 육식처럼 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이를 주실 때 좀 자주자주 많이 먹이셔야 이 친구들이 성장을 원활하게 합니다. 해서 이 친구 오늘 슈퍼푸드를 주는 걸 끝내고요, 먹이 부침은 나중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다음 친구는 14번 개체인데요, 이 친구에게는 귀뚜라미를 줘볼게요. 자, 우선 자고 있는데 우선은 귀뚜라미를 살아있는 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살아있는 거를 안 먹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우리 귀뚜라미를 잘라서 먹이로 줘야 돼요. 네, 좀 잔인하지만 우선 귀뚜라미를 먹이 반응하는지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응 안 하죠. 지금 집에서 이렇게 귀뚜라미 먹이려고 했는데 이처럼 반응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우선은 이거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귀뚜라미를 머리를 이렇게 따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따서 내장을 살짝 이렇게 짜가지고 이 상태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크레스트 개코의 코에 묻혀주면요, 이 내장을, 내장의 냄새를 맡고요. 오, 자, 보셨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았지만 지금 머리를 따서 내장의 냄새를 맡게 해주니까 바로 사냥해서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귀뚜라미를 먹이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는 냠냠했으니까 너도 뺄게요. 자, 다음 친구는 우리 9번 개체인가 4번 개체인가 귀시가 이상하지만 우선 이 개체를 귀뚜라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놨는데 안 먹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귀뚜라미를 수입되어 오기 전에 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죠. 겁이 많고 이게 먹이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푸드를 줘보거나 아니면 귀뚜라미 머리를 똑같이 따서 주면은 먹습니다. 자, 이 친구도 바로 먹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한번 따서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안 먹는 개체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와 같이 하시면 되고요. 슈퍼푸드랑 귀뚜라미 그리고 칼슘제 등등에서 영양제들은 우리 도마뱀들한테 필수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더 해서 먹여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가 있습니다. 진짜 안 먹는 친구들은요, 이거를, 와, 이 친구도 진짜 이쁘네. 자, 진짜 안 먹는 친구들은 우리 귀뚜라미를요, 슈퍼푸드를 묻혀서 주는 거예요. 이 귀뚜라미를 이렇게 슈퍼푸드를 묻혀서 우리 크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 거의다가 귀뚜라미를 먹을 수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슈퍼푸드를 좋아하나 본데요. 지금 귀뚜라미를 이렇게 주니까 안 먹고 슈퍼푸드를 계속 활짝 먹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개체들마다 이렇게 가지각색 특성을 갖고 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체를 입양했을 시에 이런 식으로 먹이 반응 그리고 식성을 아니면 성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곤충하모니에서 지금 크리스 개코를 약 20에서 한 30마리가량 지금 입양을 해왔는데요, 이 개체들은 제가 슈퍼푸드와 귀뚜라미를 골고루 먹여서 매우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이벤트를 합니다. 자, 어떤 이벤트냐면요, 봐. 자, 1등 상품은 육지거북이, 크리스, 2등은 크리스 개코 4개, 6인이 정갈, 극동, 탈환유체 등등에서 하는데, 자, 규칙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규칙을 지키셔서 오시면 되고요. 자, 빼빼로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빼빼로도 나눠드리니까요, 곤충화문이 많이 오셔서 뽑기도 한번 해보시고 빼빼로도 받아가세요. 자,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